등장! 하이퍼레스큐 특집!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은 강해진다. 구조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내고 보호하는 일이다. 구조를 향한 강한 신념은 어떤 재난에도 지지 않아. 오늘 우리 레스큐 포스는 특별 임무를 맡았다. 레스큐 연구의 참가자에게 비클과 장비를 소개하고 흥미를 가지도록 도와준다.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비클과 장비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쵸, 선배? 물론 저랑 라이트만 있으면 문제없어. 과연 그럴까? 우리의 매력도 빼놓을 수 없지. 참가한 사람들 마음을 확 뺏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잘 부탁한다. 오늘 참가자는 에이지! 어? 어? 레스큐 연구의 대장 에이스 도착했습니다. 형아! 동생아, 반갑다! 형이라고? 얼마 말이냐? 그러게 말이야. 또 자지 안 하고 나 삐쳤어? 오늘은 옆 동네 소방서에 가자. 형아, 같이 가. 나 더는 못 뛰겠어. 너 그래서 소방대원이 될 수 있겠어? 맞아. 나 힘낼게. 빨리 가자. 대장님의 형님이세요? 하나도 안 닮으셨네. 그게 형은 고향 소방서에서 홍보부장을 맡고 있어. 이제 우리 소방서에서 신중하게 선발은 장래가 기대되는 대원들이다. 나이트, 헤이, 레나, 진호, 에이스, 레스큐 연구에 여기 등장. 레스큐 보스? 지금부터 제1회 레스큐 연구회를 시작한다. 먼저 레스큐 비클에 대해 알아볼까? 라이트, 시작해라. 네. 자, 레스큐 비클이 뭔지 아는 친구? 잠깐! 자, 그럼 아론이니까 나이트가 말해볼까? 예! 내가 먼저다! 하! R2인 내가 두 번째로 멋지게 대답할 거야! 모르는 건 R3랑 알파한테 물어보라고? 우리가 도와줄게. 우와, 대단한데! 모두들 레스큐 포스랑 아주 똑같아! 좋아! 나이트군, 아는 비클을 한번 말해볼래? 예! 레스큐 셔블! 레스큐 셔블의 특징은 이 팔이야. 알아요. 방해물을 없애주잖아요. 길을 만들어주는 비클이라고도 할 수 있지. 와, 땅속까지 들어가네. 맞아. 바위를 부수고 땅속을 가르고 거침없이 부러뜨리지. 그게 바로 저 팔의 위력이야. 팔의 위력! 야! 왜 나를 밀어? 난 방해물이 아니란 말이야. 모두 비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운걸? 여기 주목! 친구들! 지금 본 레스큐 셔블한테 원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이건 바로 이 차다! 드래그 셔블! 어? 팔이 달렸어! 팔의 위력! 그만 좀 해! 가자! 이 팔이 바로 원조야! 무너진 건물이나 전봇대처럼 구조에 방해가 되는 걸 치우는 데 쓰는 특수 차량이라고. 멋지다, 드래그 셔블. 드래그 셔블이거든. 정말 엄청나잖아요, 드래그 셔블. 이건 대체 어디 있는 거죠? 드래그 셔블은 말이지 하이퍼 레스큐 특수 차량이야. 하이퍼 레스큐? 그래. 뭐야 저 녀석, 설마 하이퍼 레스큐를 모른단 말이야? 하이퍼 레스큐란 말이지 레스큐 포스보다 한참 전부터 있었던 구조대란 말싸! 예! 이게 하이퍼 레스큐? 그래! 큰 사고가 나면 특수차량으로 출동해서 사람들을 구조하지! 그게 하이퍼 레스큐다! 잠깐만, 초자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출동하는 것이 우리 레스큐 포스잖아. 그렇구나! 큰 사고는 하이퍼 레스큐! 재난은 레스큐 포스란 말이구나! 바로 그거야!
재난을 대비해 만들어진 게 레스큐 포스. 그리고 그 바탕이 된 것이 바로 하이퍼 레스큐다. 대장님 왜 그러세요? 아니야. 아, 형은 옛날부터 아는 게 많았어. 이건 굴절 방수탑차야. 길이는 8940mm, 폭 2494mm, 총 배기량 16031cc, 차량 총 무게는 14600kg, 한 번에 3900L의 방수가 가능해. 사다리는 최대 23m까지 늘어나고 그 끝에 파괴장치가 달려있지. 에이지, 알겠어? 항상 형이 많이 가르쳐줬지. 그건 그냥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는 꼬마 같은데요. 자, 여러분, 좋은 걸 배웠지? 그럼 레스큐 포스 얘기를 계속할까? 다음은 저요. 레스큐 터보. 오, 그거야 K. 역시 알투야. 좋아. 그럼 레스큐 터보의 특징은 뭔지 알아? 응. 으아! 정답. 레스큐 터보의 특징은 구조에 방해가 되는 거라면 뭐든지 날려버리는 파워야. 역. 뭐든지 날려버리는 파워. 레스큐 쇼블이 더블 파워! 야! 나도! 여기 가자! 다들 레스큐 포스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자, 모두 여기 주목! 레스큐 터보의 강력한 바람은 정말 놀라워. 그렇지만 그 바탕이 된 것도 바로 하이퍼 레스큐란다! 형아! 와! 대형 배연차! 사고 현장에서 연기나 가스를 날려버린다고! 배연이 뭐예요? 연기를 빼내는 거지! 강력한 바람을 만들기 위해 먼저 이렇게 차를 고정시키지! 우와, 멋지다! 사고 현장에서 가스가 새어나올 때 만약에 거기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 꽝! 터져요! 그러기 전에 이 차로 가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지! 멋지다! 여기가 한 방에 날아가겠어! 그렇지! 특히 터널이나 지하에서 일어난 사고에 사용하지! 확실히 이건 레스큐 터보의 형님이에요! 이번엔 카이까지... 라이트한테 물들어버렸네... 어때? 다들 잘 봤지? 하이퍼 레스큐에는 이렇게 멋진 차도 있단다! 진짜 멋져요! 가르쳐주는 건 좋은데 오늘은 레스큐 포스 얘기를 좀... 그랬었지? 나도 알아! 모두 자리에 앉아, 어서! 앉았지? 이번엔 소형 비클에 대해서 설명하겠어요. 레나야, 항상 둘이 함께 출동하는 소형 비클은 뭘까? 네! 콤비로 활약하는 웨이브 서치와 파워 서치입니다. 웨이브 서치가 불을 끄는 동안 파워 서치는 방해물을 없애면서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알려준단다.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일을 합니다. 작은 일꾼 콤비네. 우리 둘도 작은 일꾼 콤비. 우리는 파워 콤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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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꾸러기 콤비 주제에. 그렇지만 콤비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지. 우리 레스큐 포스에도 여러 콤비. 콤비는 레스큐 포스만 있는 게 아니야. 하이퍼 레스큐도 여러 종류의 콤비가 있다구. 그렇게나 부탁했는데... 우와! 똑같이 생겼다! 무인주행 방수차 드래곤! 장애물 제거차 쉐이버! 콤비의 원조네요? 맞아! 하지만 닮은 건 모양만이 아니야! 이건 리모컨? 사람이 없어도 움직이나봐! 결정은! 바로 그거야! 사람이 갈 수 없는 위험한 곳도 갈 수 있지! 웨이브 서치와 파워 서치는 이걸 바탕으로 만들었어. 원격 조정이란 발상은 여기서 나온 거군요. 그렇지. 오, 하이퍼레스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나? 네. 오, 회장님, 이제 레이 선배까지. 위험해. 이건 형의 잘난 척 재난이다. 빨리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야지. 갈 수 없다. 지금은 내가 발벗고 나설 차례군.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누구야? 뭐야 이건? 아이고. 간다. 알포 콤비. 네. 우리 레스큐 포스는 항상 레스큐 브레이커를 가지고 다닌답니다. 준호야, 레스큐 브레이커 말고 다른 장비가 뭐가 있지? 레스큐 커맨더. 아니잖니. 정답은 줄리 체인지 슈퍼 파워. 오라. 이 녀석. 도망치자. 아, 같이 가. 레스큐 크래셔. 만티스 모드. 두꺼운 문도 한 방에. 모두의 마음도 이걸로 화. 와! 아야, 아, 거기서. 그만해. 어디가? 이거 안돼. 거기 안 서! 거기 서! 재난 발생이다! 하이퍼 레스큐가 출동한다! 오. 재난 현장에 재빠르게 달려가는 하이퍼 레스큐! 우와. 선배! 우와, 우리보다 빠른데? 그럼 지금 현장 시작하는... 이 놀라운 스피드! 저 사람이 대장님인가 봐! 현장에선 시간이 생명! 따라서 대장의 지휘로 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문이 안 열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엔진 커터다! 어? 아, 이거 설마 레스큐 크래셔의 원조? 맞았어! 눈치챘구나! 안에 사람이 있어! 괜찮아! 잘 보렴! 아, 구조완료! 다행이다! 레이 선배, 우리도 반성해야겠어요. 그러게. 멋지다! 진짜 멋져! 하이퍼 레스큐! 나도 구조받았으면 좋겠다. 난 커서 꼭 하이퍼 레스큐가 될 거야! 나도! 하나만 정해. 그런데 진짜 하이퍼 레스큐의 놀라운 기술은 정말 대단하네요. 훈련 프로그램이 궁금한데? 하이퍼 레스큐만의 방법이 있을 거야. 저 훈련 자세 너무 감동적이에요. 레스큐 포스까지 하이퍼 레스큐에 반하고 말다니. 나도 그래. 긴급사태 발생. 마루타운에서 의문의 폭발이 일어났다. 이건... 큰일이야! 하이퍼 레스큐를 불러야겠어! 제 날입니다! 다음은 레스큐 포스가 맡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맡겨주세요. 레스큐 포스, 긴급 출동! 네! 네! 현장의 위치 확인, 재난의 원인을 분석 중. 도착하는 즉시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네! 네! 레스큐 피닉스, 출발! 출발! 레스큐 연구의 친구들, 우린 현장으로 출동한다. 피닉스를 잘 부탁해! 알겠습니다! 레스큐 포스 장착! 네! 우리도 가자! 어! 장착! 1도! 안전을 지켜라. 구조 시작. 예스. 어, 저기 차가 있어요. 아론, 차를 발견했다. 구조를 부탁해요. R3, R4는 마을로 가라. 제가 구해줄게. 레스큐 브레이커. 브레이크 엑스. 하! 자, 이제 괜찮아. 됐다. 아, 리벨로. 와, 저렇게 높은데. 어서 가자! 굉장하다! 조심히 잘 따라오세요! 핫! 이제 됐어요! 사람들 모두 구조했습니다! 성공! 재난 원인을 발견! 어? 이상한 신호가! 재난의 원인은 대체 뭐지? 땅 속에 뭔가 있어요! 재난 기계야! 좋아! 레스큐 샵을 출동이다! 아론! 재난 기계를 파괴해라! 네! 간다! 올려주마! 성공! 아, 안심할 때가 아니야! 저건! 주캔이 나타났어! 말을 부술 셈인가? 아론, 알투! 주캔이 그쪽으로 갔어요! 오케이! 조심해라!
어떤 공격을 할지 몰라. 진짜 귀찮게 만드네. 저건 뭐지? 거품이 공격을 했어. 다음에 폭발하는 거품이야. 바로 괜찮아? 예. 아, 어쩌지? 거품을 날려버려요. 맞아. 레스큐 터보 출발. 출발. 거품을 목장 날려주겠어. 네, 케이 아론 부탁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케이는 거품이 둘러싸고 있어. 본체의 중심을 노려라. 알겠습니다. 터보 토네이도 발사. 터보 토네이도. 아직 그대로야. 이것도 뭐지? 그렇군. 저 자석이 원인이었어. 적의 힘이 더 세졌잖아. 맞아. 우리도 힘을 키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나이트, 케이, 우릴 믿던 힘을 떠올려봐. 힘이랑 힘이 바로 그거야. 레스큐 포스랑 레스큐 연구회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뭉쳤어. 맥스 합체. 맥스 하이퍼 업. 좋아. 모두의 마음이 확실히 전해졌어. 강력한 힘을 가진 레스큐 맥스다. 진압 완료! 시뮬레이션 훈련 종료. 재난입니다! 레스큐 포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레스큐 포스 긴급 출동! 출동! 가자! 하이퍼 레스큐 다음은 레스큐 포스 놀이라니. 어렸을 때 우리랑 똑같네. 안 그래? 내 덕분에 결국 다 잘 됐잖아. 응? 형도 참. 처음부터 그랬으면 내가 그렇게 마음 졸이지 않았어도 됐잖아. 전 오늘 하이퍼 레스큐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나도 그래. 우리가 재난을 진압할 수 있었던 건 다 원조가 있었기 때문이야. 원조가 있기에 우리가 있는 거죠. 하이퍼 레스큐가 있어서 레스큐 포스도 있고. 레스큐 포스 여러분, 하이퍼 레스큐와 레스큐 포스가 힘을 합해 앞으로도 사람들의 안전을 지킵시다. 경례! 예사이! 오늘의 표어. 하이퍼 레스큐는 레스큐 포스의 형님이다. 맞아요. 딱 어울려요. 참 부끄럽게 시리. 왜 형이 부끄러워해?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널 놀라게 해주려고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말이야. 사실 내가
하이퍼레스큐 대원이 됐다고! 예? 하이퍼레스큐라고? 진짜야? 내가 바로 원조라고? 자, 이걸 봐! 틀림없지? 이거 이거다! 총사령관실로 출동합니다! 와! 잠깐만, 거기서 봐! 총사령관, 나도 출동이다! 기다려!